요즘 세상이 참 많이 뒤숭숭하죠?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떨어지고 폭파가 되고 어제는 비가 많이 오후에 내렸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광화문 근처에 나갔더니 어디서 올라오셨는지 하여간 노동자분들하고 농민분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이제 주장들을 토해내고 격분해서 경찰과 대치하는 참 아픈 현장을 봤습니다. 저녁엔 잠깐 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들어가는데 미군 부대 이 옆에 쭉 관광버스가 서 있어요. 이게 웬 버스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예비군 나이는 훨씬 지났을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인데 군복을 입고 거리로 나와서 또 시위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고엽제 월남전에 참전을 했다가 그 휴유증으로 노후를 고생하고 있는 고엽제 환자들의 데모였습니다. 이미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은 프랑스 시내 한복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폭탄을 터뜨리는 끔찍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백수십 명이 죽고 지금도 계속 사상자는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IS 단체가 국가를 선포한 지 1년 한 반 만에 이렇게 세계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끔찍한 행위는 더 이상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또 보복이 가해지겠죠. 제2의 9.11 테러의 복음가는 테러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열도에서는 잊을만하면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이 발생해서 이제는 그 여진이 우리나라에게까지 감지되는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조국 대한민국의 또 청년들은 현실은 어떤가? 어쩌면 더 지독한 암흑 속에서 기약 없이 지금 하루하루를 지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답이 없죠. 그게 현실이고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맞는 대답일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시편 105편의 이 히브리인들도 더하면 되겠지 조금 더 경중을 따질 수 없는 고난 속에 지금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두 차례 걸쳐 포로 생활을 했죠. 한 번은 애굽에서의 생활이고 좀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은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최고의 문명국가였어요. 노예 생활이긴 했지만 그들은 어쨌든 오감을 통해서 그 문명의 꽃을 경험했고 그 한복판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고향 땅으로 부푼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고향 땅의 처참한 현실은 그 원론적 기쁨을 능히 덮고도 남는 암울함이었습니다. 먹는 게 당장 걱정이었고 입을 거 살 곳조차 없는 잿더미가 된 폐허 속에서 그들은 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답이 없었어요. 난감했어요. 원론적으로는 기뻤겠죠. 돌아왔다는 그 자체는 그들에게 잠깐의 행복을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 행복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낙심 끝에 그들은 두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원래 이 감사하고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명령해요.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분명 이 감사하고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왜 명령으로 글을 쓰게 했을까요?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다 그 말이에요. 계획이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뭐가? 감사하라. 범사에.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 입술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할 것이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 내가 이끌어갈 것이며 완성할 것이다 라는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단호한 고백이, 의지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은 안위와 위로의 차원의 감사가 아닙니다. 야, 그래도 돌아왔잖냐,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 위로 삼아서 이제부터 차근차근 이제 복구를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낙심이 되지, 절망스럽지, 눈에 보이는 것은 폐허뿐이고 답이 없지, 그래도 감사하라. 내가 반드시 그것을 회복할 것이고 내 계획의 목적지까지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에게 의해 창조될 때 심령 속에 신의 성품으로 창조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그 심령이 망가지죠. 그러면서 가장 상실된 큰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목적지가 뭐냐 하면 베드로 기자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 속에 가장 잃어버린 큰 하나님의 성품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일이 회복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 찬송이라는 말은 무엇과 동의어인지 아십니까? 감사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감사하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그분을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그 말이. 원래 그런 성품을 우리 속에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것이 상실되면서 원망과 분노와 사르이가 엉켜 이 속에서 잡초화되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사랑의 기순이라는 책에서 쓴 글을 누가 인용한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증을 써놨습니다. 노란 샷을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나는 좋아.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생김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나는 좋아. 이 사람은 세 가지를 좋아하는군요. 노란색을 좋아하고 말 없는 사람을 좋아하고 세 번째는 꽃미남은 아닐지라도 씩씩한 생김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요인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릭 프롬이 한 말은 일리가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신의 성품으로 빚고 설계하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노래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감사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그것이 망가지는데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이 사라졌어요. 당연히 따라서 감사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성숙도를 감지하는 지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 지수가 그 사람의 감사지수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는가. 이것은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나 마찬가지. 내 안에 그 감사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 그런 낙심에 빠져있는 히브리 돌아온 페어더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능을 걸고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을 걸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가 설계한 그 목적지대로 이끌어갈 것이다. 강력한 자신의 의지를 그렇게 천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의 의지다. 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여기에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단계가 있는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자, 잠깐 앞을 보세요.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에 카라라고 돼 있어요. 카라. 걸그룹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에 카라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백성들을 소집해서 토라를 읽혀준다 그 말이죠. 그때는 성경을 저마다 갖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는 그들을 소집해야 됩니다. 백성들을 소집하다 그 말이에요. 왜 소집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에게 붙여진 두 가지 별명이 있는데 한 가지 별명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별명입니다. 항상 히브리인들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또 하나의 별명은 토라의 백성입니다. 토라의 백성. 그 언약과 토라 속에는 무엇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역사 행위가 그 속에 오롯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낙심에 있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소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어떻게 기르셨는지 어떻게 먹이셨는지 온 천하 만민에게 선전하게 알고 떠들게 하고 선포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이렇게 전제 1절에다가 선포해 놓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대요. 기대가 별로 안 되세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어떤 상태의 백성들입니까? 깊은 절망과 깊은 낙심에 던져져 있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뜬금없는 듯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라. 그것도 명령으로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 토라에 담아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기적을 선포하게 만들 것이고 선전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를 그러려면 어느 자리에 놓아야 될까요? 완성과 회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 말하다라는 말은 막 흥분해서 떠든다 그 말이에요. 왜 떠들까요? 왜 흥분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하여금 지독한 낭망과 절망에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지까지 경쾌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떠들게 만들 것이고 선전하게 만들 것이고 말하게 만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의는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이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 이런 조상들의 이름이 등장을 할까요? 그리고 그의 판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을 기억할지어다라는 말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 학살을 기억해야 하는 기념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야드바젬이라는 기념관을 가봤는데 거기에 그런 글귀가 입구에 붙어져 있어요. 망각은 망국의 길이고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망각은 망국의 길이고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맞습니다. 모든 감사의 출발은 그분의 토라, 언약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왜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고통도 고난도 아세요. 부르짖음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행동하시는 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팩트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여기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3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비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저를 보실까요? 너무 빨리 읽어서 죄송합니다. 이 5분만 되면 급해요. 1부터부터 이렇게 쌓여온 내용들이, 할 얘기들이 5부에는 더 많아져요. 자, 어쨌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소명을 주시는 아주 놀라운 역사의 현장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의 눈물을 보았다.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이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행동한다. 이 백성들을 이런 일곱 가나안 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반드시 데려갈 것이다. 너는 거기에 도구로 쓰일 텐데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팩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의 고통을 봤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이들의 눈물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가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팩트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시작.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앞을 보세요. 여기 조상들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사. 이것이 하나님의 행동의 근거입니다. 기억하사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셨대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의 행위는 우리의 고통, 눈물, 질고를 아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근본적인 사실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신실하세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시간이 기한이 되었기에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끌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행위는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의 기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이야기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다시 오늘 본문 105편으로 돌아가서 8절을 보세요.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여기도 뭘 하셨으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뭐죠? 언약이라. 이게 하나님의 행동 기초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기억해라. 이 언약은 어디에 담아져 있죠?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져 있습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아무것도 없는 씨 한 줌 뿌릴 곳 없는 그 황량한 땅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셨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해라. 언약을 기억해라.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중요한 기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이 언약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현실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 가운데 턱 광야에 던져졌는데 미리암과 함께 홍해를 건너 감격의 그 찬송의 여운이 먹기도 전에 그들에게 쏟아졌던 현실은 불만, 불평, 분노, 원망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현실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구원받은 게 겨우 광야냐?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목적지인 가나안에 대한 로드맵이 없었던 겁니다. 그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얼마나 무서운 황량한 벌판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돌아온 애굽을 추억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고달팠어도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고기가 막 곁에서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을 텐데 광야에 나와서 겪는 기적이래야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만나밖에 없어요. 만나.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내일도 만나, 만나 모친, 만나 볶음, 만나 비빔밥,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떠난 자리 애굽을 추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에 대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약속에 대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과거를 추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족 속에게서 저족 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는데 식구가 몇십 명밖에 안 돼요. 이건 맨날 바람에 불려서 이 민족에게 치어다니고 저 민족에게 쫓기다니고 집어삼키고 너무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경영 속에 이 백성들을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애굽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찻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다 같이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요셉은 아시는 대로 참 신비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요셉에게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는데 요셉의 일생을 일자로 놓고 펴서 찬찬히 읽어보면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셉이 고난, 환난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꼭 찬송의 후렴처럼 따라붙었던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런 형통 할래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형통 할래요? 뭐 그런 놈의 형통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세요. 39장 보시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반드시 요셉이 고난의 풀무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니 정말 우리 개념의 형통이라면 안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요셉은 미쳤을 거예요. 에? 이게 뭐지?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필 나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뭐 때로는 담벼락에 머리를 찍고 주먹을 치고 왜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는 어쩌다가 총리가 돼요. 자기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예요. 근데 그때도 그냥 어쩌다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안 들어왔어요. 언제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 눈을 뜨냐 하면 온 천지에 기근이 들어오고 형들이 먼 고향 땅에서 기근을 피하여 양식을 구하려고 자기 발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보고서야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왜? 이 환난과 기근의 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여기 하나님의 섭리에 눈뜨지 못했을 때에는 팔려온 줄 알았고 재수가 없어 운명이 기구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내가 앞서 보냄을 받은 자리였구나. 그때서야 내가 보냄을 받은 자리였다는 사실 앞에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고지론적인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여기에 요셉이 눈을 열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형들을 보고서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 몰랐었구나. 난 팔려온 줄 알았어. 스펙이 모자라서 이 회사에 들어온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보냄을 받은 자리였구나. 여기에 눈이 열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감사라는 명령 속의 끝에 감추어놓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역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면 애굽을 추억할 수밖에 없는 답답함과 우울함이 있어요. 조국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은 더 기가 막혀요. 청년들의 현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아파요. 아, 이 아이들을 어떡하나. 저마다 공무원만 된다 그러는데 어떡하나. 뭐 공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공무원이 되면 좋죠. 근데 공무원, 여러분 그거 사법시험 못지 않습니다. 사법시험도 어렵고 몇백 대 1은 보통이에요. 국어 한두 명 뽑는데 수천 명이 지원을 하고 거기에 우리 청년들의 청춘을 걸고 노랑진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답이 안 보이죠? 1점만 더 오르면, 근데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1점만 더 오르면 떨어지는 것도 크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1, 2점 차이로 안 되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높은 그림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보십시다.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그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되면 그 모든 무기들 또 육해공군이 특전사까지 시가행진하는 것을 꼭 저를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곤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려서 키가 작았어요. 지금도 작지만
그 땅바닥에서 거리 구경을 볼 수가 없죠. 어른들의 발만 보이는 거죠. 깜깜하죠. 또 무섭기도 하죠. 그때 아버지가 저를 번쩍 안아서 아버지 어깨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를 보게 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와,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지나가고 있었구나. 아버지 어깨에 올라앉아서 그 시가지를 보면 세상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져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어깨에 앉아서 세상의 경영을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요, 계획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잃어버린 이 감사가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 가슴 한복판에서 복원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왜 감사를 명령해 하셨을까요? 우리의 현실이 어느 시대든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손을 늘어뜨리고 답 없이 절망 가운데 내 모든 삶이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바로 그 성도에게, 그 영혼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림이 그분의 의지를 따라 반드시 내 인생을 통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서 내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복원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